키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? 한국카본을 시작으로 대우건설과 KT&G, 하나마이크론, 뉴프렉스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반정민 소장의 종목은 AD 테크놀로지, 하이트진로, 카페24, 현대오토에버, CJ E&M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? 자,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.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. 내가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가져오셨는데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. 아니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아니면 계속 끌고 가서 수익을 조금 더 높여볼까요?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겁니다.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까요? 첫 번째 종목 한국카본. 한국카본. 말씀드릴 텐데요.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G 쪽에서 본행제를 납품하는 기업이라서 이 조선 업종과 굉장히 좀 연결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3분기 실적은 약간 좀 우려스러웠죠. 영업이익이 46억을 발표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일회성 요인이 좀 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전에 공장 화재 사고 이후에 이 교체 비용 그리고 또 인력도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 비용이 낮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 일회성,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. 네.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한국카본의 이 시장적인 지위, 그리고 펀드멘탈상, 그리고 이 앞선 이 조선업종의 그런 좋은 사이클로 봤을 때는 오늘 거래량과 함께 지금 현재 그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들였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최근에 좀 LNG선 이 화물 창판을 수주 잔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1조 7천억 이상은 지금 귀국했던 상황인데 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연간으로의 상승폭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원래 한 2년 전에는 한 8천억 이상이었는데 2년 만에 거의 100% 이상의 수주 잔고를 달성했을 때 지금 현재 이 한국카본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한국카본 소개를 해주신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이었고요. 자,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? 네, AD 테크놀로지고요. 네. 이 AD 테크놀로지는 그 주문형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설계 및 판매를 하는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것은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와 DSP 협력 파트너 관계로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그 디자인 하우스 쪽이나 설계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삼성전자와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동사가 최근에 이제 3나노 공정에 그 기반한 서버형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계약을 해외 고객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생산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연관점이 좀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자람 테크놀로지와 통신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있었기도 했고 그 보스 반도체와도 5나노 차량용 칩을 좀 개발을 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그 통신용과 차량용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좀 아우러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러한 범위 확대를 통해서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좀 이슈가 됐던 것이 국내 유일의 그 ARM 그 토탈 디자인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다 보니까 최근에 그 이후로부터 주가의 흐름들이 다소 좀 미비하기는 하지만 현재 추세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.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땡! 네, 추가적인 건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.
자, AD 테크놀로지 두 분이 각각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.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할까요? 대우건설 말씀을 대우건설이요? 우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11월 초부터 주가 상승 여력이 좋습니다. 지금 현재 뭐 내년에 영업이익도 지금 7,800억 이상까지도 이 1년간 봤을 때도 이 높게 지금 잡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이 뭐 녹록하진 않죠. 뭐 최근에 좀 3개년 분양 물량도 지속 감소했던 추세가 좀 됐던 상황이었고, 그리고 분양 실적 역시 올해 뭐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올해 초에 예상했었던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, 근데 이 부분은 뭐 건설 업종 전체적으로도 뭐 이런 분위기는 감지가 됐던 상황이고, 뭐 하지만은 이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이 건설주들이 11월 달에 좀 반등을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토목 프로젝트들의 매출 발생이 뭐 대우건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주택과 건축 부분에서도 매출 공백에 대한 부분이 이런 토목 또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 만회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 어떤 비주택 쪽에서의 성장폭이 이런 주택 부분 쪽에서의 실적을 만회하면서 간다는 게 내년에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괜찮죠. 거래량도 나오고 지금 양봉 뛰었을 때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건설주 하나 대우건설을 소개해 주셨어요. 이성욱 차장님. 자,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. 네, 연말이니까 하이트진로고요. 네. 네, 이 하이트진로는 그 맥주와 소주 사업 등에 통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, 사실상 주류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3분기 영업이익이 그 435억 원, 그러니까 전년 대비 좀 감소는 했습니다. 네. 근데 이 감소를 했던 이유를 봤을 때는 원재료 가격 부담에 따른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, 사실상 그 원재료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대비에 20% 이상 좀 올라가긴 했더라고요. 그만큼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출고 가격이 좀 인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는 있지만은, 대체적으로 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이트진로가 크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거는 좀 그 퀘스천마크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4분기 때는 소주와 맥주 출고가 인상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, 최근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네. 현재 주가가 이러한 상황들을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분기 실적과 까지도 하이트진로는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, 켈리라는 게 이제 올해 좀 판매가 됐는데, 그 켈리가 판매가 되면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줄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뭐 물가가 오르니까 출고가 올리네, 그러면은 관치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, 물론 이제 부각될 수 있습니다. 부각될 수 있지만은, 지금 뭐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슈링크플레이션은 이 맥주와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립니다. 땡. 좋습니다. 자, 하이트진로 연말 맞아서 또 주류 관련 종목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자, 이번엔 이성웅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. KTNG를 말씀드릴 텐데, 우선 3분기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1조 7천억을 좀 넘었죠. 원래는 좀 그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원가 네. 부담 뭐 이 부분 때문에 뭐 매출액 부분을 좀 낮게 잡았던 상황이었는데, 하지만 이 뭐 담배 쪽도 선방했고, 그리고 비담배 쪽에 뭐 부동산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좋아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대 분기 최고 매출을 좀 달성을 하면서, 주가 부분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 11월 초부터 주가 상승 여력이 좀 크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NGP라고 하죠.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, 그 전에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상품에 대한 그 믹스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새로운 담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계속 좀 그 상향 추세를 올리고 있습니다. 거의 11만 원 이상까지도 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이제 내년에 이 담배 쪽에서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KTNG의 실적과 주가도 지금 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, 지금 현재는 담배 인상 쪽으로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KTNG 뭐 주가가
그 지난주 후반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한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KTNG 이번 주에 좀 매수해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의견 주었고요. 자,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. 네, 세 번째 종목은 카페24고요. 카페24? 이 카페24는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, 특히 이제 뭐 특례 상장 요건 중에 테슬라 요건, 그러니까 상장 1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제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동사가 이제 작년 말에 선보였던 유튜브 그 쇼핑 연동 서비스를 좀 연동 서비스가 최근에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. 네. 그래서 유튜브 쇼핑 연동 서비스가 59.2%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카페24가 결국은 유튜브 그 스트리밍 서비스 그걸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의 사업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는 페이스북, 틱톡 채널 서비스에도 좀 인기를 얻고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상품과 재미를 결합한 쇼퍼테인먼트라고 합니다. 네. 이 쇼퍼테인먼트의 트렌드를 인해서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상위 3개 지역에서도 연평균 63% 성장을 좀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튜브 커머스 기반의 IP 수익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도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던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현재 주가 구간이 굉장히 좀 그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하게 된다면 18,000원까지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카페24까지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 설명 들어봤고요. 자, 이번에는 이송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? 하나 마이크론. 말씀드릴 텐데, 우선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죠. 네.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게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추세고,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, 왜냐하면 이제 3분기 때는 이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부진했었고, 그리고 이 생산량도 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객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, 당연히 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을 좀 줄인 상황에서 이 하나마이크론의 이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좀 적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, 네. 뭐 하지만 지금 현재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고 있죠.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 화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,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하나마이크론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결을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오히려 지금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대비해서 16% 증가한 지금 2,600억 이상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위기가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역시 후공정 쪽에서 이 수준은 역시 그 HBM 같은 이 부가가치가 있는 네. 이 반도체 쪽으로의 이 생산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마이크론의 수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지금 현재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하나마이크론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. 자,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. 네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고요. 이 현대오토에버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그 유지보수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, 사실상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차량용 소프트 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결국은 이제 주요 매출처는 최대 주주인 현대차를 포함한 계열사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현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주가가 흐름이 좋거나 이슈가 좋았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 개발한 그 모빌진이라고 있는데, 이게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시스템 그 보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. 결국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은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북미에서 판매하는 차량 70%와 그 유럽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60%가 모빌진을 탑재를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만큼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국내 차량뿐만이 아니라 해외 차량에 따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나 디스플레이 쪽에 굉장히 좀 확대가 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현대 오토에버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
특히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 적용 확대에 따른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IT 부문에 대해서도 매출이 앞으로 좀 증가가 기대가 되는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그 현대 오토웨버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그 대표 이사가 지금 뭐 압수수색을 뭐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땡. 네. 네. 여기까지 현대 오토웨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. 이성웅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. 유플렉스 말씀을 네. 드릴 텐데 역시 뭐 이제 FPCB 쪽에서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쪽에서의 산업과 연결을 당연히 네. 지어야 되는데 우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. 우선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산업 시황에 대한 부분이 좀 좋진 않기 때문에 유플렉스의 네. 3분기 실적도 우선 그 추정치를 좋지 못했죠. 뭐 올해 계속 그런 것 같아요. 작년 이 4분기부터 이 들쑥날쑥한 이 실적을 좀 보여주었는데 근데 원래 지금 스마트폰 시장 둔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3분기 영업이익 한 30억 정도로 예상이 됐지만 60억이 나왔거든요. 네. 한마디로 이제 그전에 그 어떤 일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는 부분에서 추정치를 좀 낮긴 했지만 지금 베트남 법인 쪽에서의 폴더블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좋게 좀 나타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VR용 카메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마진 쪽에서의 그 상품에 대한 부분이 믹스가 되면서 이 생산량을 그쪽에 좀 이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을 주요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나라 FPCB 업체도 마찬가지죠. 네. 이 돈이 되는 그런 상품 쪽에서의 수주 부분을 사업 계획을 계속 변경을 해야 이런 이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둔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구조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뉴프레스가 뭐 이런 부분을 3분기 때부터 잘 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에 올해 4분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네.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뉴프렉스까지 다섯 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.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종목 가기 전에 아까 현대 오토웨버 마지막에 제가 땡을 치긴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현대 오토웨버 오늘 대표 압수수색 이슈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자꾸 댓글을 올려주셔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? 예, 그 압수수색이 뭐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그 그룹 회장의 그 동서 박모 씨가 그 설립한 회사인 스파크 뭐라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 기업이 있는데 지분을 좀 비싸게 매입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런 거지 기업 자체에 따른 모멘텀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결국은 자율주행에 따른 부분들을 더 체크 해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더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압수수색 이야기는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 모멘텀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자,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이죠. 또 다섯 번째 종목이 CJ E&M인데 이것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장민님이 CJ E&M을 15만 9천 원에 비중이 20%를 가지고 계시네요. 굉장히 옛날에 높은 가격에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. 사실 이거는 그 CJ E&M은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네.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사실상 이 CJ E&M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이 너무 지금 그 금액이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일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재차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5만 원대든 6만 원대든 그때 계속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지금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.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CJ E&M이 굉장히 좀 좋지는 못했거든요. 네. 좋지를 못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 작년 그 10월 24일 때 선임된 대표 이사를 좀 어느 정도 좀 포커스로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대표 이사가 그 선임된 이후로부터 재무적인 구조 개선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.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입니다. 그러니까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건 시기상조지만 앞으로의 재무 구조 개선이 통해서
그 통해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뭐 티밍 손익 개선에 따른 뭐 TV 광고 4분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. 그렇지만은 지금은 한 10%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상방을 크게 보이기에는 아직까지는 CJ E&M의 내부적인 부분들이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.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CJ E&M까지 알려드렸습니다. 장민님 잘 참고해주세요.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.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